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파란 하늘에 물도 있었어요. 정말 멋진 곳이었죠. 사실 그 모든 건 사람을 위해 준비되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서로 섬기고 가깝게 지낼 누군가를 원했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누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고 시도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 때 모든 게 망가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이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버리고 말았고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마저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죠. 원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대가를 사람이 받았어야 했고 그 벌은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인간을 대신하여 죽음의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고 대신 벌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비밀도 하나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원래의 세상이 그리고 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고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참 관심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당신을 향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의미 있게 만드셨거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나라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말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CCC